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입니다. 왔다는 두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를 끌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고군산 군도가 있는 선유도까지 가는 길입니다.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 톨게이터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지나서 영종도가 있는 용류까지 갑니다. 현재 영종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류센터라고 할 수 있는 영종도 국제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서 현재 인천의 소래포구를 지나갑니다. 바로 앞에 인천대교의 톨게이터가 보입니다. 아, 톨비가 많이 나옵니다. 지날 때마다 하이패스로 결제가 됩니다. 드디어 인천대교 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인천대교가 아주 기네요. 현재 배속을 4배속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드라이버는 재미가 쏠쏠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고군산 군도를 들려서 다시 군산으로 나오는 330km 거리를 달립니다. 오전에 출발해서 중간중간에 잠시 관광을 하고 다시 달리기 때문에 군산에서 도착할 때는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났습니다. 드디어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징 서해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 아주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고속도로에 장항 지점부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눈이 내려요. 하늘은 이렇게 맑고 깨끗한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조금씩 지나니까 하늘도 구름이 시커멓게 바뀌었습니다. 눈이 조금 많이 오리나 봅니다. 서천에 있는 동백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속도는 4배속으로 바꿨습니다. 아주 대교가 멋있습니다. 서천대교입니다. 서천 동백대교에서 군산으로 가기 위해서 살짝 빠져나갑니다. 드디어 군산에 있는 군산항 수산시장에 잠시 들렸습니다. 아, 지나온 길입니다. 아주 멋있네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바다를 잠시 쳐다보면서 쉬었다가 이제는 고군산 군도로 향합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갑니다. 눈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날씨도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야미도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다시 출발합니다. 고군산 군도가 있는 선유도까지 갑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이제 도로와 차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는 길은 그렇게 막히지 않고 달릴 수는 있습니다. 정해진 속도로 계속해서 달립니다. 오늘 가고자 하는 목적지 선유도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계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차량 앞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지나는 길에 신시도가 있는
섬에 잠시 들려서 어촌 체험관을 구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도에 있는 어촌 체험관 앞바다입니다. 바람이 심하네요. 쭉 한번 둘러보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엄청납니다. 어촌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군산 군도의 신시도입니다. 이제 다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 그라서 조금 정리를 하고 출발합니다. 앞에 고군산 대교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갔어야 했지만 요즘은 아주 편리합니다. 다시 선유대교를 지납니다. 이제 선유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선유도에 도착해서 옥돌 해변 해수욕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와서 선유도 해수욕장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이 선유도 해수욕장입니다. 명사 심리 해수욕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유도를 빠져나서 다시 밤이 되었는데 이렇게 군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인천 국제공항과 영종도를 거쳐서 인천대교 지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해대교를 빠져서 당진 서산 보령을 거쳐 장항 군산 그리고 고군산 군도가 있는 곳까지 드라이브를 해봤습니다. 아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